족타를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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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룡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이럴 때는 수제비, 칼제비 많이 생각들 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칼제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칼제비 하면 칼국수면 그리고 수제비 같이 넣어서 같이 한 걸 칼제비라고 하는데요. 수제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만드는 반죽으로만 해서 넣으시면 수제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칼제비 보러 가시죠. 참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있으신 분들만 요리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사드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바지락 그리고 생합을 또 준비했어요. 홍합도 준비했는데 홍합은 이후에 따로 육수를 낼 거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지락하고 생합은 해가면 식혀줄 텐데요. 자, 물에다가 깨끗이 2회에서 3회 정도 씻어주세요. 요렇게요. 다음으로 다른 볼에 물 1리터 넣어주시고요. 집에 있는 소금 2큰술 넣어주세요. 자, 저는 오늘 천일염 붉은 소금으로 준비했어요. 소금을 살짝만 녹여주시면 되거든요. 다음으로 바지락하고 생합을 넣어서 이렇게 소금물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담궈줄 텐데 어두워야 이 친구들이 아 내가 안전하구나 하면서 하면서 모래를 내뱉는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나 신문지로 덮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감을 준비해주세요. 또 이번에 반죽을 만들어 볼 텐데 우리 밀가루 사러 가셨을 때 여러분 밀가루 다 똑같네 하고 밀가루 사시죠? 밀가루도 이제 중력분, 박력분이 나눠져 있는데 박력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중력분으로 구매해서 반죽을 저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시죠. 중력분 밀가루랑 물 3:1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두 개, 세 개. 자, 물은 처음부터 넣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넣으면서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물을 넣어 주시는데 여기서 내가 이 반죽이 됐구나, 이제 숙성하면 되겠구나,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이 볼 안에 밀가루들이 안 묻어 있고 제 손에 묻은 밀가루가 없을 때 반죽 다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세요. 자, 지금 5분 정도 치대고 있는데 이렇게 족타를 들어갈 겁니다. 쫄깃하고 더 맛있고 더 찰지기 때문에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족타를 들어갈 겁니다. 족타 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하고 아이들한테 시켜도 되게 재밌어요. 깔끔하죠? 족타도 보여드릴게요. 자, 봉투에 넣고 공기 쭉 빼주세요. 묻고 또 넣고 또 넣어주세요. 오케이, 가시죠. 족타 이렇게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밌다고요. 자, 기가 막히죠? 이대로 냉장실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숙성 해줄 거예요. 1차 육수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1차 육수는 말린 표고버섯, 건새우를 넣어서 1차 육수를 준비하세요. 홍합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 넣어줄 채소들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된 채소들을 썰어서 육수 우리는 동안 미리 준비해주세요. 감자는 애호박이나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에는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칼국수 면은 사왔는데요. 보통 사오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넣으시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털어서 묻어있는 밀가루 분을 한번 털어주세요. 이렇게. 또는 흐르는 물에 아주 살짝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육수가 잘 우러나왔으면 건져주세요. 옮겨 담을 거예요. 바지락 친구들이 나와 있을걸요? 해감이 아주 잘 됐어요. 대망의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반죽이죠. 이야, 찰진 거 보이세요? 지금 딱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끝내주죠? 이래야 한다고요. 육수에 물 1리터 보충하고 2차 육수 만들 거예요. 홍합,
바지락.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제가 국 끓일 때 자주 쓰는 만들어 놓은 멸치가루예요. 한 큰술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끓여요. 국간장 색을 내주고요. 소금을 넣어서 간도 함께 맞춰주세요. 끓으면 준비해 놓은 감자, 호박을 넣어주세요. 이야, 국물이 정말 끝내주겠는데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갑시다.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1분 남았을 때 마지막 대파. 자, 이렇게 해서 아 배고파. 와, 저 100인분 요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컨텐츠 하던 시간만큼 걸렸는지. 역시 수제비는 시간 싸움이죠. 자, 제가 또 여기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적중하겠습니다. 후추 추가.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뭐 통깨 넣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들깨가루 넣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여기 뭐 김치 넣으면 김치 수제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마음껏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국물 육수 내실 때 간단하게 집에 치킨 스톡 있으시면 치킨 스톡 넣으셔도 기쁨만 낼 수 있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닭 한 마리 사셔가지고 육수 낼 때 같이 내셔도 정말 맛있는 육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떨려. 수제비 너머로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엄청 얇게 잘 됐죠? 되게 쫄깃하고 부드럽고 아주 얇은 피가 입안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칼국수 좌수제비 이러면 칼제비. 고개 해감이 잘 안 됐으면 이렇게 바닥 긁어 먹어서 국물 먹잖아요. 그럼 모래가 아가작 하고 기분 나쁘게 씹히거든요. 해감이 너무 잘 됐어요. 밥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날 집에서 맛있는 칼제비, 수제비, 좋아하는 재료 마구 넣어서 개운하고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무리할까 말 비룡. 난 요리가 좋아.